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왁자지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왁자지껄 출연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와, 벌써 이제 세모입니다. 세모. 예, 점을 못 자. 아, 세모. 세모이고. 오늘이 이제 왁자지껄의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날. 네. 또 개편과 함께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지만은, 네, 오늘 왁자지껄은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네. 예. 점점 이제 간식의 그 어떤. 그 줄더라고요. 메뉴들이 그 좀 조촐해지는 바람에, 아, 예, 우리의 운명이 이제 이렇게 돼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짐작은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맥주의 종류도 줄고, 네. 술 종류도 줄고. 난 이제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은 안 먹지만 안주엔 민감하거든요. 예. 아니, 저희가 사실 되게 네. 음식이 막 넘쳐 흘렀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 못 먹고 간 경우가 많아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부가 어느 순간. 네, 세 가지가 두 가지 되고 한 가지 되고 미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자, 왁자지껄 없어지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 나옵니까? 그 김혜민 사장님 아시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모르는 걸.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저 박영식 앵커 김용민이가 함께 쌍박을 제가 이제 그 쌍끌이로 해가지고 운전할 생각입니다. 아, 예. 다 너무 좋아하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왁자지껄 시즌 2를 이제 포장마차가 아니고 네. 와인바에서. 와인바. 야. 예. 아, 와인바에서 이제. 예, 소주에서 양주를 이제 바뀐 거예요. 아니, 왜요? 우리는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마 김영민 요원 PD님께 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셔야 돼, 그래요. 아, 그렇군요. 불출마 선언. 아, 그건 또 그런 예. 문제가 좀 어려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치학 박사, 김종국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매우 추우신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저기, 다리까지. 아니요, 이거는 담요를 좀 이렇게 좀 격식 있어 보이고 좀 그럴까 봐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아유, 춥지 매우... 않습니다, 이렇게. 예, 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종, 관악의 종잘새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픽스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전기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 방송이지만 저, 스팀은 좀 틀어주세요. 아유, 너무 춥다. 틀었는데도 이게 예. 너무 추워. 아, 그런 겁니까? 예. 아, 너무너무 추군요. 날씨가 워낙 추워서 제가 지금 커튼도 이렇게 달아놨는데도 예. 이 추위 바람이 지금 예. 그 솔솔 들어오고 있어요. 틈새로. 아. 예.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데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가 지금 바깥 기온이 한 영하 10도 정도 되고 창을 한 개 놓고 아예 오픈 스튜디오로 바깥에 개방이 돼 있으니까 네.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야, 제가 참 스튜디오 잘못 만들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니, 너무 예. 좋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운 거죠? 너무 추워요. 오늘. 근데 이런 날 진짜 물을 그 뜨거운 물을 정말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리게 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 그걸 안 해서 집이 동파가 돼서 아이고 이런 3일을 그렇게 물이 안 나와가지고 막 찜질방에 가고 이랬던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반드시 이제 물을 한 방울씩 꼭 떨어뜨려야 되고. 관악도 그렇군요. 관악마저도. 아, 예. 예. 서울인데도 그랬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자, 네. 정말 우리 스픽스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겹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로 이제 막을 내린다면 아마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러나 네. 다음에 또 나올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천사를. 우리 성토의 장으로 난 그러진 않지. 네. 뭐 그만둔다고 해서 뭐 성토하거나 뭐 척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예, 나를 씹지 않는 이상 예, 뒤에서 예. 자, 우리 전기원 대표님 정말 한 해 동안 스픽스 이끌어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성과가 많았어요 올 한 해. 네. 성과가 많았지만 또 욕도 많이 먹었고요. 왜요? 뭐 이래저래 비판하는 분도 많고 뭘 스픽스 갖고 뭘 비판할 게 있지? 일단 정치적 성향이 도대체 뭐냐? 좌파 아니냐? 뭐 MBC 제3노조에서는 또 저희들을 극좌 유튜버라고 해서 극좌? 예, 저보고 중도나 보수로 오해하는 분도 많아도 스픽스를 극좌라고 표현한 분도 이제 생기는 걸로 봐서는 두 가지 다 실제 극좌이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좀 더 커졌거나 이제 이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참 이런 성장을 이끌어주신 우리 출연해주신 분, 또 지금도 이 순간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스픽스를 이제 67만 2천 명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으로도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 네. 이 사실 그 이 공론회장이 열리고요. 진보 보수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이제 부여하는 것 자체를 극좌라고 본다면은
극좌가 낫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응? 아니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평판들이 나오는 것 자체를 보수는 이른바 보수는 사이비 보수라고 보는데 그 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 문제가 이념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극좌고 극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극좌라고 딱 이미지를 박아놓는 거죠. 그렇지. 그건 진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데 그런 짓거리들을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있는 노조가 그런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언론인들이 해야 될 자세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권력의 어떤 수단이 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죠. 아, 참 이 나라 보수들이 말이죠. 언론 자유를 너무 정말 그 껌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TBS가요. 네. 1월 1일부터 예산이 빵원이에요. 아, 맞아요. 월급도 못 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을 망가뜨리려고 하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일단 한동훈 얘기 나오겠지만, 한동훈 씨 얘기 나오겠지만 장관도 아니니까. 네. 한동훈 씨가 그 김건희 씨 디올백 관련해서 이거 물어보니까 아유 뭐 그거 뭐 민주당이 뭐 시켜가지고 한 질문이잖아요. 하면서 깐죽거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기자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언론에 대한 모독?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시켜가지고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하라고 시켰다라고 네. 단정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한동훈 씨에 대한 언론에 대한 인식은 본인이 법무부 그 출근할 때 그 검찰이었을 때 기자들한테 이른바 흘리기를 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흘리기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로 기자들은 그냥 내가 주는 소스 받아먹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의 이 정권이 그와 결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전재원 대표님도 기자 출신이신데 네. 그 근데 사실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 검사가 관리하던 기자들, 그 한동훈과 기자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 기자들은 한동훈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 사주에 뭐 불편한 사안 같은 것들 해결해 달라고. 그 한동훈은 또 자기들이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은 이슈들을 또 토스해주고 서로 공생관계였다고.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이 검사들하고 친하면은 진짜 출세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정치부는 다르지. 정치부는 질문에 삐딱하게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찍히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동훈이가 오늘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과연 아주 이제 제대로 실전. 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부터 이야 희한한 이제 판이 벌어질 텐데 뭐 기대 실망 이런 거 다 던져놓고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몇 가지 좀 폭로 같은 것 새로운 뉴스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로 다행이기도 하고 또 정말로 대한민국 큰일이 나기도 했고요. 뭐 양자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큰 충격파가 있으면서 그 하여튼 이 검사 정치가 이제 그 종막을 고하게 될 상황이 놓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더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네. 그 불이 끝없이 더 타오릅니까? 어느 순간 활활 타오르다가 네. 사그라들고 네. 그리고 없어집니까? 아, 그러니까 그 어딘가의 시점에 있겠죠. 네, 거의 이제 그 거의 막장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제 요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 사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명하는 순간 총선은 국힘 쪽에서는 끝이 나버렸고요. 네. 뭐 1당 경쟁, 2당 경쟁도 아니에요. 실제로 국힘은 2당을 하느냐, 3당을 하느냐의 정도의 기로에 서 있어요. 아니 3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영남 쪽의 의원들 그다음에 개혁신당 만드는 분들,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1월 하순 정도 되면 교섭단체 구성해서 총선 치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예컨대 예, 이준석 예. 신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온 한 20명 이상의 20명 이상이 이제 빠져나온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이준석 신당 아래. 예. 이준석이 그런 흡인력이 있습니까? 흡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개혁신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는 사람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서도 골라 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선별까지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예. 지금은 그때로 보면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야 이제 이재명과 제대로 경쟁관계를 가질 수 있겠구나. 네네.
전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 뿌리 깊은 민심을 잃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이제 그 다독거린다는 말 있죠. 네. 고르기만 하면 뭔가 좀 상황이 호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그래서 아, 앞으로는 그렇군요.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듣기 좋습니다. 아주 듣기 너무 아름답고 기분이 좋습니다. 더 거꾸로 네. 가니까 결국 활활 타오르는 물이 더 타오를 기세가 아니라 이제 꺾이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 박사님, 이거 저기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진짜 초유의 사태이고 초유의 사태. 저는 이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비극적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한동훈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온다는 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대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강서구 총장 선거에서 완전히 완패를 하고 난 다음에 참패하고, 예. 아 민심이 떠났구나. 지금의 정당으로는 안 되겠다. 혁신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인요한 체제가 등장을 했다가 예. 그 인요한 체제마저 다 발로 차버린 거 아니에요? 김기현까지 차버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왜 갑자기 한동훈인가? 전 두 가지로 생각해요. 대통령 부인을 수호하기 위한 비대위, 그다음에 대통령의 측근을 공천하기 위한 비대위. 이 두 가지 이외에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특검법 28일 날 이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당에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분란들이 발생할 겁니다. 아. 제가 또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캐비넷 중록되면서 할 건가? 그건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캐비넷이 거의 120% 아닙니까?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해왔던 방식 자체가 그런 거였으니까 네. 그런 거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천권을, 정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저 그래서 가장 요리하기 쉬운 사람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앉혀놓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들 갖다가 마구잡이로 예를 들면 TK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빼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어넣고 제가 볼 때는 그 자기 측근들, 그 과거에 뭐죠, 그 찐박 감별사라고 얘기된 것처럼 저희 예. 옥새 들고 나를 잘했잖아요. 네. 김무성 전 당대표가 예. 이유는 김무성 전 당대표 쪽에서 저렇게 하면 이 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는 그렇죠, 옥새 들고 나른 건데 예. 지금 이제 옥새 들고 나를 사람이 한동훈인데 나르겠어요? 안 나르죠. 그건 100% 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아까 저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상황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측을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살 수 없다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받은 글에 따르면은 인요한을 공관위원장, 아니 벌써 공관위원장을 벌써 공관위원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윤재옥이 펄펄 뛰면서 그거 다 가짜 뉴스라고 퍼뜨리는 사람 고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인요한으로 가는 게 뭐 당연 수순 아닙니까? 뭐 사실 누가 오든 결국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누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 앉힌 이유도 본인 의지대로 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라면 윤석열.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항명 같은 게 돼서 날라간 거라고 우리가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바지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가 날라갔는데 바지보다 더한 분이 오셨잖아요. 네. 이분은 그냥 윤석열 이퀄 한동훈이잖아요. 네. 이른바 조금 옷 잘 입고 알코올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치. 많은 사람들이 네.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데 네. 그럼 과연 이 얼굴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웃음을 참고 있는 지경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이득일 것 같은데 전 2002년 그 왜 단일화 토론에 정몽준, 노무현 그때 노 대통령이 의외로 토론을 못했어요. 정몽준은 막 제 현란하게 막 랩을 하더만 보니까 예. 야 저러다가 어떻게 뭐처럼 단일화 기회를 마련했는데 정몽준이 되면 어떡하지? 뭐 그랬었는데 와 세상에 엎어졌네. 예, 국민들이 결국 자살을 봤던 거예요. 자살을. 그렇습니다. 아, 이제 재벌 아들이 저렇게 그냥 막 노무현에게 드세 개 얘기하고 네. 노무현은 좀 쩔쩔매는 이런 모양새. 네. 이게 태도의 문제, 맞습니다. 애티튜드의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 정몽준이 손해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한동훈이가 지금 거의 지난 1년 동안 아니 장관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거의 그 모멸감을 주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는 특히 저기 돈봉투 관련해서 그 체포 동의를 구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민주당 20명 의원들 지금 돈 받으셨죠? 그리고 그래놓고는 또 이 표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나와야 된다고 보는 편이었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참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그 인내를 해왔는데 의미 없는 인내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못하고 잘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이제 출범하면서 국힘 내부에서 특히 지도부 네. 너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 네. 국민의힘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정당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한테는 아이 뭐 혹시라도 이길 수도 있다 지더라도 박빙의 차이로 질 것이다 했는데 17%포인트 이게 차이 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때보다 지금 민심이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수도권 선거에 이제 두 분은 출마하시겠지만 이게 선거라는 게 5% 이내로 다 끝나고 박빙 승부는 0.5%포인트에 다 결정이 나잖아요. 네. 이길 수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 국힘이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면 여기에 한동훈의 인기를 끌어올려놓고 들어올려놓고 그 뭔가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일당을 할 수 있다? 큰 착각에 빠져있는데 이것은 구조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마치 그럴 것 같지만 아랫부분에서 지금 막 끌어오르는 것을 종합해보면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졌어. 한동훈 체제로는 실제로 못 간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체제로 총선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죠. 김건희 특검 관련된 처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언론에서 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동훈 체제로 김건희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고 갈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일론 민심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네. 아니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책임질 사람은 윤석열이 하나인데 맞아요. 그 윤석열이가 그 저기 책임을 엉뚱한 김기현한테 뒤집어 씌우고 네. 김기현은 나가 해놓고는 자기 아바타를 갖다 지금 그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단 네. 말이에요. 이건 진짜 완전히 민심을 역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는 거죠 지금. 아니 진짜로 비상사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가족 관련된 것이 지금 비상사태인 건데 네. 뭐 괜히 당에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앉혀가지고 그것도 한동훈 뭐 장관직까지 이제 내려놔가지고 앉혔다. 그러니까 정말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은 나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의 심판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한 심판 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한테 그냥 입장을 다 몰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 당 때문에 선거 진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하고 있어. 봐, 내가 얼마나 외교도 잘하고 세일즈맨인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데 심지어 나는 엑스포도 유치할 수 있다? 봐라, 내가 엑스포 유치하나 안 하나?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정신 못 차렸고요. 다 실패했는데. 네, 그러니까 29표 바꿔도 이기는 줄 알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도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착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동훈이라는 이 본인의 비슷한 아바타를 놔두면 갑자기 짠 하고 천지개벽해서 본인들 중심으로 막 뭐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번 임명은 뭐 대단히 환영하는 일이죠. 네. 그 대통령실의 그 정무 기능이 완전히 지금 뭐 고장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거의 궁정 전투라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대적이지, 그러니까 현대적이지 않은 거죠. 전근대적인 방식인 거고 네. 누군가 분명히 허위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계속 허위 보고와 정식 보고가 올라왔는데 네. 정식 보고한 사람들을 계속 내쳤거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윤 대통령에게만 좋은 얘기를 하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119대 20 군가요? 예. 예. 이런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 그 전날까지 역전승을 얘기하는 상황 그렇지 뭐 한 70표까지 따라갔다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의당이 특검을 고를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의 문제가 발생해서 특검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관례적으로 야당이 합니다.
드루킹 특검이 네, 그랬고 뭐 그렇게 했던 거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과거에 최순실 특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악법이래요 네. 그래서 수사 내용들을 중간중간 수시로 공표하는 게 문제가 있대요 어이구. 아니 국민들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수사 과정을 특검이 밝히지 않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장 지가 저 최순실 특검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이규철 특검보가 그 트렌치 코트 입고 나와가지고 네. 브리핑한 건 뭐야 그럼?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랑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대통령 부인의 파우치 명품 파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몰카로 또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70%가 수사라는 겁니다. 국민의 70%가 소위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그렇게 국민을 얘기하면 그따구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아니, 그런 자가 비대위원장을 하면 김건희 수호하는 거겠어? 수호하는 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그 비대위가 국민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가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거죠. 저렇게 가면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비대위를?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이제 하나는 한동훈이 살려면 김건희 수사해야 되고 특검 그렇지. 받아서 특검 폐쇄시켜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안 받아들이고 버티면 또 누구한테 부딪히느냐? 당내에서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그대로 줄 거냐? 이거 지금 내비두면 큰일 난다. 총선 폭망이다. 김건희 특검 받거나 아니면은 수사하라. 명품백. 이 요구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선택을 하면 대통령한테 쫓겨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대통령 뜻대로 따라서 김건희도 패스하고 특검법도 하지 않으면 국힘에서 이 문제를 삼아서 결국 한동훈 체제를 흔들 텐데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특검을 총선 이후에 하자. 그러면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민주당 받으면 민주당은 정말 국민들의 이런 정말 엄청난 민심을 그대로 거역하겠는데 받을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정도의 술술을 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한다.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 영남 의원들이 따로 저기 총선 때 탈당을 해가지고 공천 못 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그 무소속 출마할 수 있다고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단 무소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준석과 손잡거나 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준석하고 손잡아서 뭐 이렇게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도 있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아서 어쨌든 뭐 양강구도나 또는 민주당하고 영남에서 삼강구도를 만들자 제가 아는 이제 대구 쪽의 분위기는 탈락하면 윤석열과 손잡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겠죠. 한동훈이 오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부터 똑같을 거예요. 공천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한동훈 체제 안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공간이가 만들어지고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공천하겠다는 방향이 나오면 탈락자들이 나오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그 선택은 뭐냐? 탈당 후 출마인데 그러면은 신당과 갈 거냐, 무소속으로 갈 거냐, 그 기로에 서겠지만 1월 말이면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나를 딸을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많다 이렇게 좀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대통령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을 갖다 앉혀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한동훈 내세워서 컨트롤하면 총선에서 참패하지는 않는다. 선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계산은 확실히 써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선방하도록 할 거냐. 자 그러면 검찰 수사 프레임에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에 그리고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서 보도해 줄 거 아닙니까? 네네. 본질은 숨기고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프로파간다.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착각이 아니라고 네. 믿고 있고요.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그룹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2023년 12월 21일과 2일 사이의 이 상황에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하죠.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해석하는 건 다 비슷할 거고. 네네네. 저는 이제 폭망이고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진다. 3당으로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측하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와, 그럼 2당은 어떻게 이준석 당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어디까지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진보 진영 쪽에 계신 분들은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크게 없다. 이준석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 동의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네.
저는 한동훈 개인이 개인기로 극복할 수 없듯이 이준석 신당도 이준석 개인기로 저는 극복할 수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이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 것인가 이 문제로 가면 결국 핵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정당을 주도하느냐, 그 개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가 있는 것이 전제고요. 이것이 민주당이 받아가느냐 아니면 개혁신당이 받아가느냐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가서 정리정돈의 문제이지 본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쟁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윤석열 정권의 심판, 그 고조된 열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 쪽으로는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 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친윤대 반윤 구도로 총선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준석 신당은 만들려다가 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주저앉을 것이다. 이준석이 지금 몸값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신당 드립을 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었죠.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옴으로써 네. 지금 신당파 그룹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동훈과 손잡고 가면 안 된다. 그렇지. 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뭐 명백한 윤석열 아바타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뭐 이현주 전 의원도 입장이 명확한 것 같고 네. 뭐 신인규 지금 이제 그 민심 동행 민심 동행 장준 위원장은 아예 그거는 뭐 생각이 없었고 이런 저런 걸로 보면 오히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기면서 바깥에서 보수 신당이 텐트를 크게 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힘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 반대하거나 반대는 못하더라도 윤석열과 차별화된 국민의 힘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윤석열 아바타를 지금 전면을 내세웠다면은 뭐 이 선거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아니 그 이게 저 여담인데 우리가 윤심은 알겠어요. 김심은 어떻습니까? 김심. 김심은 디올백에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김심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에 뭐 아 좋겠죠. 왜냐하면 또 카톡 300번까지 서로 주고받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강한 사이임에다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디올백 문제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나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인 밉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특검을 받지 않게 모든 사방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그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김건희 씨가 예. 강력하게 추대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이 정권은 어쨌든 이 국민의힘이 로얄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급전 데려다가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도 이 당에 대한 뭐 전통성이나 뭐 충성도나 이런 신뢰가 서로 간에 없어요. 심지어 윤석열 후보 시절에 뭐 그 통화 내용 녹취된 거 공개된 거 보면 뭐 내가 뭐 국민의힘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 당 내가 가서 뭐 접수해서 부셔버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비슷한 말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 둘은 국민의힘이라는 도구를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쓰기 위한 도구로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은 특검 안 받고 감옥 안 가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을 이렇게 비대위원장 앉힌 거 보면은. 이 변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흔들리고 이준석 신당이 막 뜬다. 그래서 여권의 표가 갈라질 것 같다. 가만히 있을 윤석열인가요? 이제 또 다시 뭘 여나요? 캐비넷을 열지 않을까. 네. 어떤 캐비넷을 열 수 있을까? 아, 이게 뭐 이준석 신당에 가담한 뭐 정치인들, 예. 후보들 캐비넷 열어가지고 그렇게 공작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건 뭐 거의 상식 체계가 됐어요. 약간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지금 캐비넷 이야기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캐비넷을 열면 제일 겁낼 사람은 캐비넷을 열었을 때 그 대상은 겁을 내겠죠. 네. 근데 민심이 실제로 그 캐비넷 때문에 아 이거 민주당이다 아니면 뭐 이준석이다 이렇게 해서 못 찍어주겠네 그러면 야 국힘 다 찍어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그리고 또 중도층이 매우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현상으로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본질로 보면 총선에 가서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정리가 되지 적당하게 분산되고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임선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심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김심은 지금 가만히 보고 있고요. 예.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대해서 공격이 안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진짜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평 게이트까지는 가지 않지만 명품 백으로 전격적인 수사를 선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지금 배당이 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아마 한동훈이 안 받으면 한동훈은 당내에서 이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 지금 보수 언론 보면은 한동훈이가 선택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택지가 사실 없어요. 한동훈으로서는 일단 지금 뭐 세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네. 그다음에 이제 조중동 예. 그다음에 이제 재벌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이제 삼각구도 하에서 예. 보수 정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조중동 같은 경우는 계속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죠. 어디를 보내라거나 아니면 예. 예를 들면 저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건 현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김건희 씨라고 하는 걸 조중동이 명확히 알고 있고 그렇지. 또 조중동이 이것을 먹잇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민심을 잘 보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라고 네. 하는 어떤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았을 때 국민의힘이 다음에 완전히 폭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이 알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잘 따라줬는데 재벌도 이제는 좀 비친 거죠. 이거 해대는 너무한다. 이거 맨날 끌고 다니고 네네네. 떡볶이 뭐 떡볶이나 먹여가지고 그냥 그다음에 뭐 여기 세무조사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재벌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긴장감 자체가 조금씩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 축들이 지금 무슨 싸움을 벌이겠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천권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나만큼 많이 들어갈 거냐. 그치. 아니면 윤 대통령 측근이 많이 들어갈 거냐. 또 아니면 재벌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갈 것이냐. 이 싸움을 하게 되면 나쁜 것들이 들어올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치, 있는데 그치. 이미 이제 1차전에서는 벌어진 거죠. 전 그럼 이제 한동훈을 슬슬 이제 조중동이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아. 한동훈 좀 잘못하면. 아니, 거기를 물어뜯어야 공천 문제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저 사설을 보니까, 아니,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이 말이 되냐.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이미 공격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 이게 다 공천이라는 걸로 지금 물리고 싸우고 있지만, 공격의 방향들이 강화되면 그 이슈가 불거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나쁜 것들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게. 네. 전 그랬을 때 심판론은 더 타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더 타오를 수밖에 없겠죠. 전 그래서 왜 한동훈인가라는 부분은 제가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더라도 방패막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못 방패를 세웠다. 묘한 관계예요. 술 안 먹는 한동훈인데 한동훈을 후계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난센스고 아주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검사예요. 정부 요직 검사들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천을 합니다. 전국에.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국민들이 아 이제야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분들을 찍어줍니까?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도 공천하면 의도적으로 표를 찍지 않아야 되겠다. 배제해야 되겠다. 어떤 게 기본적으로 민심이 형성이 됩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검찰 정권에 다시 전국적으로 검사 출신들을 다 앉혀서 출마를 시키면 어떤 강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말 찍어줄까요?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면 결국 선택이 이럴 텐데 문재인 너무 싫고 밉다. 이재명 저 사람은 거의 악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과 문재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에너지가 내년 4월 총선까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면 몇 명쯤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검사로 이렇게 해서 정말 시종일관 이렇게 다 하는데 민심이 이 검사 출신들에게 표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 내년 총선에 이른바 검사 출신들 후보들은 본인 공보물에 본인이 검사였다는 거 지우고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검사라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몇 년 동안 네. 공직에 근무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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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보니까는 비대위원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 뭐 인재 영입위원장, 당직자들은 딱 또 경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철규, 윤재옥. 그래서 절대 뭐. 우리는 경찰 체제를 인정할 수가 없다. 검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돼. 농담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검사,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검사, 그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도 겁니다. 그러네.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곳은 검사밖에 없다라고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과 효율에 맞게 인재를 적합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출신들만 앉혀서 자기 직할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독재 발상이에요. 이거. 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방통위는 방송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렇지. 얘기해도. 그죠? 비대위는 정치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노예하게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핸들링을 할 수 있고 내부의 잡음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라는 초년병이 가서 갈등을 갖다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 자태로 돼가지고 싸우면은 정치인들이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판결을 따를게요. 그러겠습니까? 본인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디 조선소 가서 조선 관련된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교육 관련된 비리 수사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고 그럼 한동훈 장관도 정치인 관련돼서 수사했기 때문에 난 정치 잘할 수 있어 라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이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진짜 법적 잣대를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은 맞지만 지금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위가 법적 잣대로 한 거는 저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없어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아니 자기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정하는 게 법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범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 아니냐. 그렇지. 만인을 법 앞에 평등하게 하느냐 아니냐.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직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정말 헌법기관이 말하는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시정잡배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국민을 선동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이 사람이 이 비대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의 잣대로 당을 이끌어간다. 저는 단 1%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하면 참 잡혀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내용까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자기 검열, 자기 검열. 이게 왜 상식이냐면요. 아니 전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아주 이게 전 저는 아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부스럭 소리를 듣고 돈봉투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예를 들면 메커니즘은 뭔가. 눈으로 봤는데 명품 백인데 그게 뇌물이잖아요. 그건 모르겠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라고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비상식과 저희 이 반인권적인 상황을 보면서 야 저러고도 예를 들면 저런 자리를 보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속으로는 모멸감을 느낄까? 아니 뭐 지금까지 뭐 자기가 밀고 가가지고 안 된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는 게 다 옳은 줄. 아니, 청구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얘들 지가 밀어붙여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한 게 있나요? 또 저기 아무것도 없죠.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어디죠? 엘리엇인가요? 네. 엘리엇에서 네. 이제 ISDS를 걸었는데 1,000억 넘게 때려 맞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뭐 한 많이 방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1,000억 넘는 돈을 물어주게 만들었어. 법무부가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아니 뭐 실력을 보여준 게 없어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 인사 검증단 만들어서 본인이 사실 더 책임을 지려고 이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애초에 했잖아요. 네. 근데 번번이 장관들, 장관 후보자들, 낙마자들 그 불법 비리들 그거 한 개도 못 잡아내고 그 검증 제대로 안 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뭐 여기서는 인사 검증단에서는 서류만 보고 기계적으로 올렸다.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무능을 지금까지 계속 국민에게 확인을 시켜줬어요. 어디서 그 교도소 네. 갈 인간들만 세워놓고는 네, 말이죠. 네. 얼마나 엉터리냐면 법무부 장관이냐 비대위원장이 안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이제 여사가 불법적으로 수술을 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본인이 프레임을 저 뭡니까?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받았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그 말은 뭡니까?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그냥 묵언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완전히 들어와서 아 이건 이 프레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100번 양보해도 아 정치인이니까 또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카 프레임 씌우고 받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공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예 꽝이죠. 꽝이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저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공 조건요? 네. 그러면 딱 하나 좋은 얘기를 제 말을 좀 들어줍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죠. 네. 지금 당장 지금 김건희 명북맥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특검 무조건 받고 그럼 CCBB를 가리고 아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잘못 제기해서 법적 책임까지 지는데 최종적으로는 진실이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지선 나오고 가야 되죠. 그렇지. 세 번째 양평 게이트 최단기간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이것도 지금 야당이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으니 임채연 소장 그다음에 안진걸 소장 이런 분들 정말 법적 책임 다 져라 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수사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문제 제기한 자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나서서 밝혀주면 그때야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그 한동훈이가 사표를 냈을 때 냉큼 받지 말고 어? 아, 좀 더 재고해달라 쇼를 하더라도 쇼를 하더라도 당장 당해가는 모습은 너무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물리는 쇼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냅다 뭐 서로 그냥 완전히 그 뭐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수리를 해버리니까 이 윤심이라는 게 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가 자임하면서 제가 비대위원장 하겠습니까?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함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함양 비대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다음에 하필이면 오늘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 행사였었는데 대통령이 가 있었고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세 사람이 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건 이미 예견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다 짜여진 틀로 가지 않는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배치합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정확하게 이거는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깥에서 일종의 코디하고 있는 컨설팅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들었는데요. 네. 그 컨설팅 그룹에서는 내놓을 답이 명확해요. 근데 한동이 받느냐 마느냐인데 상식을 가진 정치 컨설턴트라면 김건희 밟고 윤석열 대통령 밟고 가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에 총선에 선거 정도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밟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컨설팅 그룹은 낼 거예요. 밟고 가라고. 이제 그 시점에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봐야 하는데 결국 지금 이 상황을 아까 성공 조건이라고 했지만 저는 성공의 조건이 아니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이 김건희 윤석열 문제를 밟고 가야 돼요. 그렇지.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례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가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의 위치를 장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 팽하게까지 만드는 상황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동훈이 해야 될 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우리는 대통령의 탈당을 얘기할 정도의 혁신의 결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비대위는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걸 안고 보신을 하겠다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비교를 해요. 원로들이. 강감찬도 있어서 강감찬. 그러니까 원로들이 비교를 합니다. 아니 일본이 쳐들어왔나요?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국민에게 심판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하는 게. 또 하나는 갑자기 또 6.29 얘기를 해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6.29가 어떤 겁니까? 소위 하나의 일원들이 서로 권력을 갖다가 나눠먹기 위해서 소위 야합을 한 거잖아요. 그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열망을 타면서.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배경은 뭡니까? 12.12 쿠데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자기들, 그 하태경 의원이 아, 검찰발 쿠데타를 비유해서 윤석열을 전두환으로 한동훈을 노태우로 비유하려고 하는 내부의 공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유 자체는 제가 좀 말이 안 되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의 유기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자기 부정인 건데 한마디로. 탈당하라고 해야죠. 윤석열 탈당?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나가야지 우리가 다른 길이 열릴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6.29 때는 그래도 저
전두환의 면을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했던 차별화인데 그렇잖아요.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받으시면은 뭐 모르겠는데 안 받으시면 내가 대통령 후보직 민정당 대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게 기만적이지. 그런데 뭐 어떤 그런 모양새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구상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한동훈 비대위를 세운 걸 보니까. 제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이길 수 없다. 아, 그것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 성격이 네. 다른 선거가 예를 들어 정권 심판 선거가 한 60-70% 됐으면 저는 최소 95% 이상은 정권 심판 선거기 때문에 설사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을 내세워서 김건희 윤석열을 밟고 가더라도 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이지 그것이 총선 승리의 요건이 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요. 아까 당 원로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순신이 강강찬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민심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길거리 나가서 국민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는지. 용가비 형님 특히 용가비 형. 소리를 찍찍해대고 있어요. 우리 용가비 형. 예. 하여튼 이 한동훈 비대위. 그럼 이제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뜬다면은 그들은 한 몇 석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뭐 전망을 하면 네. 이제 정치 평론계를 떠날 각오를 하고 전망을 하면 2당 3당 경쟁에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이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압승을 할 것이고 네. 2당 3당 경쟁이 이제 일어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2, 30석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훨씬 더 많아가지고 아마 비등비등해질 겁니다. 비슷비슷해진다고요. 아, 4, 50석? 뭐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이것은 제 감에는 지금 이 한동훈 체제를 만들므로써 이준석은 실제로 천운을 얻은 사람이 되고요. 그 천운을 얻은 상황에서 이 사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했던 말 생각나죠. 네. 이것이 아마 이제 실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당, 3당 경쟁이 이제 총선 때 이루어질 텐데, 그러나 총선 지나서 대선에 임박하면은 2당, 3당,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갈라진 두 당이 합쳐질 겁니다. 합쳐진다는 네. 점을 감안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민주당이 1당, 다음이 2당, 다음이 3당. 그게 아니라 네. 2당과 3당은 언젠가 합쳐진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친윤 세력을 몰아내고 지금 새롭게 판을 짜는 사람들이 왜 판이 커지느냐면요. 결국 다음 대선은 우리가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네. 신당 쪽으로 몸을 올려서 새로운 좀 도약의 일종의 이제 모멘텀, 동기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확실히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150석을 넘지 못하면은 내용적으로 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 2당, 3당이 뭐, 어? 뭐, 저기, 저, 훨씬 못하겠지만은 둘이 합쳐서 1당을 이기면요. 네. 그럼 내용적으로 진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50석이든 180석이든 민심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그 민심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단 한 번도 부정이 55 밑으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거의 부정 콘크리트 60, 뭐 지금은 거의 70에 달하기도 하고 세대에 따라서는 뭐 한 80도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이 나오면서 이 부정 콘크리트가 더 공고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부정에 대한 이 민심을 읽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타협하고 윤석열 정권 역풍이라는 이유로 계속 타협하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150석이든 180석이든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광고 좀 하고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예. 맞죠? 믿을 수 없는 업체 맞죠? 예, 예, 예. 뭐 아닌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PD께서 예. 믿을 수 없다고요? 아,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우리 양채원 PD가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그 양 PD가 보증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 잘못되면 양 PD한테 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담이고 정말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스픽스에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카카오톡 채널도 포함된 건데요. 상담 예약은 24시간 예약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착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하기 좋은 고급 드립백 디벨롭 커피 8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보이시죠? 정말 합리적인 가격과 예쁜 디자인, 사무실에서도 쉽게 마실 수 있는 고급 드립백 커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벨롭 커피 8종 세트는 유럽의 특색 있는 주류 위스키, 레드와인, 진, 럼의 맛과 향을 입힌 정말 특별한 커피가 되겠습니다. 드립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음용하실 수 있고요. 연말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네, 스픽스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디벨롭 스페셜 드립백 위드 위스키 4종 세트. 카페인, 카페인인가요? 요게? 예, 요게. 디카페인이네요, 이거. 아, 디카페인. 요건 네, 카페인. 네, 카페인. 카페인 4종 8개, 디카페인 4종 4개. 네. 그, 이, 10개가, 33,900원입니다. 아, 이게, 12개인 것 같은데요? 12개를, 네네. 12개를 33,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10GX 12EA가 뭐예요, 이거는? 응? 이 10GX. 10g. 아, 10g. 10g에 12개. 10g 곱하기구나. 아, 이게 GX로 보셨구나. GX로 봤어요. GX. 아, 예, 10g. 이게 이제 10g인데. 이거 잘라서면 광고 대박이다. 12개 들어있어요. GX. 네. 아니, GX라고 나왔어. 깜짝 놀랐네. 12g. 이게 어떤 단위지 했더니, 예, 여기서 예. G9g 아유, 너무 곱하기. 예. 10g 12개가 있다는 얘기. 네. 아, 총 12개를 이제 33,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래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디벨롭 커피, 디벨롭 커피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만인이 인정하고 있는 술편안입니다. 숙취는 걱정 말고 숙취 해소제 술편안. 제가 제 방송에서도 이 술편안을 어떻게 홍보하느냐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임상 실험을 한 맞아. 이게 근데 뭐 쥐나 왜? 뭐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했어요. 대한민국 대표 주당 김종욱 박사님, 임세현 소장님, 안중근 소장님 이런 분들한테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숙취를 깔끔하게 떨군. 네, 떨절합니다. 탁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저도 최고예요. 한번 잡아 최고, 주십시오. 제가 술편안을요. 정말 저도 인간 실험인이 되어가지고 네. 먹고 있고요. 배가 더부룩 할 때도 먹어도 되고요. 아, 그래요? 술 마시지 오늘 저녁에 술 마시러 가거든요. 네. 제가 먼저 먹고 가서 내일 아침에 제가 방송 출연할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숙취는 걱정 말고 숙취 해소제 술 편안.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 엄선된 원료를 환으로 만든 숙취 해소제입니다. 스픽스와 공동으로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네, 스픽스가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픽스가 함께 만들었어요. 예. 네. 네. 저는 이걸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따가 먹으려고. 네. 이거 저 술 드시기 전에 미리 드셔도 좋고. 아, 맞습니다. 끝나고. 뭐 다 드신 다음에 드셔도 좋고 좋습니다. 안진근 소장은 스픽스에 올 때마다 2층 사무실에 와서 훔쳐가요. 네. 어제 제 거 가방 거 들고 갔는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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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섭취 방법은 술자리 전 한 포, 술자리 후 한 포 더. 술자리 전후 다 놓쳤어도 바로 한 포,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숙취 해소가 보통 한 포에 3g인데 한 포에 5g이 들어있습니다. 5g. 다른 숙취 해소제에 비해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본품 한 개당 5포씩 들어있고요. 오픈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본품 2개 구매 때에는 2개를 더 증정해 드립니다. 45% 할인된 가격 27,900원에 20포를 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싸네. 응? 이런 엄청난 되게 싼 거예요. 굉장히 싼 거예요. 이렇게 싸게 여러분들께 다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올 연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만 진행하니까요. 그 이전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더보기 링크
이제 숙취는 걱정 말고 숙취 해소제 술편한 12월 31일까지 오픈 할인 이벤트 본품 2개 구매 시 2개 더 증정 이렇게 돼 있죠.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구매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술편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이 임상실험. 진짜. 근데 우리가 이거 한두 번 임상실험이 한 게 아니라 꽤 네. 장시간 임상실험이 됐어. 네. 네. 장시간 네. 임상실험 했다는 건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 임상실험용이 아니고 그만큼 장시간 술을 자주 함께 모여서 마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기도 합니다.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뿐 아니라 저처럼 예수 믿어가지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을 상대로 한 자가 임상 실험도 했습니다. 예. 피곤할 때, 아. 피곤할 때 피로 회복 아, 이런 차를 거. 이러고 몰고 갈 때가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술 편안을 딱 먹으면은 술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뭐. 오늘 방송 끝나면 이제 임상 실험 차 또 어디 잠깐 가셔서 네. 하시는 게 좋으면 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 술 편안 스픽스가 만들었습니다. 스픽스가 만들었어요. 또 이거 많이 사주시면 또 스픽스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많은 구매. 예, 바랍니다. 아, 자,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이낙연 만나고 연동형 지켜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화답할지 또 이낙연이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은 뭐 대화할 수 있다.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저는 사퇴하면 왜 만나? 근데 왜 사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사법 리스크 많대잖아. 더 화나는 게 뭐냐면 사법 리스크가 어떤 형태든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 대장동도 다 나연이 형 캠프에서 네, 나왔어요.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제기하고 그다음에 검찰과 윤 정권이 공격을 했는데 그걸 사법 리스크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는 비대위원장을 그만둬야 내가 예를 들면 만날 수 있다. 아니요 비대위원장 그만둔 게 아니라 이제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비대위 구성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야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매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중심이 아니라 저 이재명 체제를 어떤 형태로 무너뜨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공천의 다발들을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사실 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운운했단 말이죠. 이게 거의 그 지금 코너에 몰렸다라고 봐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본인이 이제 신당을 띄우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전혀 반향도 없고 도리어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본전도 못 찾을 상황이 되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밑바닥에 어떤 자기의 요구를 워너비를 정말 너무 급하니까 네. 대책도 없이 품격도 없이 토로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착각하는 게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어쨌든 77.77%라는 당원의 선택으로 당대표가 지도부가 꾸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민의힘처럼 특정 뭐 재보궐선거나 선거에서 패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었고 오히려 지난 재보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큰 차이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어떻게 왜 갑자기 이걸 매번 그만두라 무슨 주술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명분도 없는 거죠. 노무현 탄핵에 가담이나 안 했으면은 뭐 그런 말이 먹히기라도 할 텐데 참. 민주당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의 국민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제가 그냥 간단히 질문드리면 이렇습니다. 혁신이 필요합니까? 통합이 필요합니까? 혁신이 필요하죠. 자, 안정이 필요합니까? 개혁이 필요합니까? 개혁이 필요하죠. 물어볼 질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민주당만 놓고 보면 자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님이 혁신에 적합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개혁에 맞는 정치인입니까? 이 질문 좀 던져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낙연이 더 나쁜 사람이냐, 이재명이 더 나쁜 사람이냐, 제가 비유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인 상태의 범죄 행위가 성립됩니다. 벌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느 한 사람은 예를 음주운전을 했어요. 둘 다 범법이에요. 잘못됐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나쁘고 덜 나쁜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게 첫 번째 뭐냐?
그러면 혁신과 개혁과 변화다. 거기에 맞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해야 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현실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냐, 이낙연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임재현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내 앞에 와 있는 그렇죠. 나의 결정이에요. 네. 거기에서 누가 지금 더 맞느냐. 왜 이것에 대해서 헷갈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지금 당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자라면 빨리 혁신하십시오. 빨리 개혁하십시오. 젊은 사람 발굴해서 공천해가지고 공천혁명을 통해서 나라 바꾸십시오. 정치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좀 기가 막힌 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어쨌든 대선 지나고 소위 말하는 그 엄혹한 시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물론 뭐 공부하러 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 1년 반 이상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피폐했고 그러는 동안에 지난 정부 털고 야당 털고 야당 대표 털고 수십 가지 뭐 여러 가지 야당만 괴롭히고 지난 정부 괴롭히기를 일삼았단 말입니다. 그때 뭐 했냐고요? 그때 단 하나의 저항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서 와서 야당 지키겠다 윤석열과 싸우겠다라고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미 약간 정돈되고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뭔가 동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진 것 같으니 그런 시기에 왔다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와서 한 이야기가 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한 윤석열 정권과 내가 대립을 하고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 세력을 모으겠다. 그동안 야당이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나라도 앞서서 나가겠다.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이 앞장서서 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그런 결기를 보여줬으면 저는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와서 맨날 지도부 내려와야 된다. 야당 바꿔야 된다. 당대표 내려오면 이제 내가 뭐 만나주겠다. 아니 이게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가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은평을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뭐냐면 민주당 좀 제대로 싸워라.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좀 제대로 싸워서 성난 민심을 대변해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남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아직 날선 무기 같지가 않다. 날선 무기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게 혁신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잘 싸워라. 대신 아직 지금까지 싸운 걸 보면 제대로 못 싸웠으니까 혁신의 칼날을 갈아서 잘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 이낙연 당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전 당대표 무슨 얘기를 하냐? 싸움할 수 있는 대장보고 내려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오히려 우리 같이 잘 싸우자.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자 당신이 당대표니까 우리 같이 힘있게 싸워봅시다. 저도 그 옆에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될 판인데 한 달만이라도 삭발 투쟁하고 단식 투쟁하고 네. 촛불 집회 다 참석하고 그런 다음에 이낙연이 아 이재명 대표 지금 뭐하냐 왜 이렇게 그 이게 순한 어린 양처럼 지금 정치하냐라고 얘기하면은 네. 난 그래도 조금 동조자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생을 개혁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양반이 그런 양반이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게 누구 이익을 대변하는 건지는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소위 이렇게 개혁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른바 양지만 갔던 게 이분의 이력 아닙니까? 그리고 개혁으로 선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당대표 한번 되시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문재인 정부 인기 가장 좋았던 시절에 총리에서 내려와서 그 끝발로 사실 대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선택은 받은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뭐 총리가 된 것도 제 호남 출신이라는 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큰 장점, 총리로서 있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그냥 문재인이 점지했다였어요. 그러고 나서의 행보들, 어떻게 개혁과 가까운 행보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럼 심지어 대선 때도 제대로 경선에서 아무리 본인 생각엔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대선이 시작되고 대표가 뽑혔으면 후보가 뽑혔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돕고 앞장서서 도와야죠. 지금 통합 얘기하는데 그때는 통합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통합하라는 얘기가 그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죠? 맞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욱 박사님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라고 하면 저는 이제 조언을 이렇게 하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나면 좋겠어요. 얘기도 좀 듣고 통합하자고 얘기하고
상고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말에 계속 언론들이 특히 이거 막 갈라 세우기 좋아하는 언론들은 이낙연은 통합하지 않는데 마치 통합을 하지 않는 이재명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쨌든 만나고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모른 척하고 좀 만나주면 좋겠어요. 모른 척하고 만나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좀 내부가 좀 정리가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이 상황을 키우는 측면도 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상황은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졌잖아요. 벌어지면 결국 책임은 당대표가 다 져야 되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런 데서 좀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난 참 그 저 김부겸 전 총리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낙연을 만나라. 그 큰 얘기 뭐랍니까? 어? 본인도 이낙연 별로 안 좋아하면서 말이야. 그 폼을 잡아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더 폭넓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나만 한 얘기지 근데 사실은 뭐. 문제의 핵심은 당 지도부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기획과 일정과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검이 연말에 통과가 되는 상황이면 네. 이 정국입니다. 그러면 잘 싸우는 정국으로 가야 되는 게 민주당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단추가 나왔죠. 하나 홍익표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소위 1월 말부터 2월 초에 드라이브를 걸 거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마지막 수로서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은 특단의 수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전체적인 범주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당 지도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뒤흔드는 내용은 이 전략으로 뒤흔드는 게 아니라 공천권으로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치. 여기에는 반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이제 조중동 프레임은 뭐냐면 아 공천 나눠먹기라고 또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전 그래서 지금은 좀 맞더라도 제 생각에는 진짜 그야말로 1월 말부터 2월 초 설이죠. 설 바로 앞두고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와 민주당이 어떤 그런 전략과 전술 일정 메시지를 가지고 자 세게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거기에 승부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승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전 또 다른 수로서 예를 들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는 리더로서 제가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전 지금부터 이걸 얘기한다? 그럼 언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언제 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에는 뭐 동의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는 아니다. 다른 것들이 분명히 뭐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기다려 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네. 말이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그러면 대화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닥치세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닥치세요. 아, 나는 그러면 요거 진짜 그렇지 않아서 이낙연에 대한 평판이 안 좋잖아요. 네. 당내에서 거의. 신당 창당 헛소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마당에 저는 그 이제 확실히 가름마를 쓴다는 의미가 무시가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요. 네. 무시가 그런가요? 굳이 네. 뭘 언급을 네. 합니까? 근데 그동안 네. 계속 무시 전략으로 나오니까 네. 그들의 발언권을 너무 키워준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적당히 가름마 쳐줄 건 쳐줘야 된다. 제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보면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바깥으로 나와서 신당을 차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본인의 정책 결단이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신당을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준석 신당이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느냐.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결정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넘지 않아야 되는 선, 관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이낙연 당대표가 믿고 싫더라도 나가서 신당을 차리는 것까지 정치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주의 주장으로 있다고 물론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의 분열이라는 것은 막는 것이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는 가장 부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간 우리 낙연이 형은 뭐 이제
낙엽과 함께 사라질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항상 하는 정치가 매번 매사에 이런 거였어요. 너무나 속이 다 빤히 드러나 보이는 품격과 뭐 어떤 그런 엄중으로 다 포장이 돼 있지만은 속내가 환히 보이는 유리 지갑이란 말 있잖아요. 네. 에, 유리 몸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장육부가 다 보여. 네, 그래요. 좀 기왕이면 좀 정치를 좀 진정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게 다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공개할 것 같은 말이죠. 예. 자, 왁자지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아유. 내일하고 모레 왁자지껄도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특집 방송으로 휴방하라고 아마 이제 임채은 소장님이나 김정호 교수님이 나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프로라고 그 다음 주에 아마 네. 김용민 PD님 제가 이사장님이나 목사님이 아니고 원래 네. 김용민 이사장님이 네. PD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탁월한 기획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네. 와인바에서 하는 왁자지껄 시즌 2를 하신다고 하니 예. 왁자지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발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장 마치. 전 오늘 영광인 게요. 이 맨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아, 맨 마무리도 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영광스러워. 그리고 왁자가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예. 사실이지 않습니까? 스픽스가 성장한 과정에서 그럼.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용민 PD님 좀 불러 주십시오. 아, 시즌 2 가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야죠. 예, 네. 행복의 나라로 함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막을 거둬라.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욱 교수님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 전재환 대표님 그리고 우리 양채원 PD님. 아이고, 또 우리 감독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문성재 감독입니다. 아, 문성재 감독님. 아, 그 애가 세 명이나 돼요. 애국자. 자식 사랑이요. 너무 커가지고 요즘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약간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애국자시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 아버지입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이 뭐라고 그러지? 세트를 차리면서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또 재밌을 수 있었고 또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작진분들의 이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수고해주신 배윤경 PD님도 생각이 나요. 네, 배윤경 PD님. 네.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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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보냅니다. 배윤경 PD 고맙습니다. 특히 배윤경 PD의 부모님들 좋은 딸 낳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저 고영수 씨라고 개그맨 그 양반이 네. 이제 11시 50분에 방송이 항상 끝났는데 그 11시 50분에 이제 끝난 줄 알고 지금까지 프로듀서 아무개를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개편과 함께 시간이 5분이 더 늘어난 거야. 근데 이미 그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은 시그널 음악으로 그냥 끝나야 돼요. 예. 음악을 쓸 수가 없어. 예. 끝. 지금까지 프로듀서 했는데 밖에 난리가 나니까 프로듀서 배윤경 PD 수고하셨고 배윤경 PD의 어머니 배윤경 PD를 낳느라고 고생했고 배윤경 PD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 고조까지 갔나 그랬어 뭐 삼촌 이모로 또 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5분 남은 겁니까? 네? 아니 5분 남으면 그럼 저도 하나 더 자랑하면요. 네. 양채원 PD는 네. 그 신랑이 지금 네.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요. 네.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고 네. 또 부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넘쳐가지고요. 네. 방송 끝나면요. 이 스튜디오 앞에 데리러 오기도 하고. 진짜? 같이 방송하는데. 그래서 양채원 PD가 우리 PD들 중에서는 제일 선배신데요. 네. 뭐 생각보다 연차도 많지 않습니다. 아, 네. 어쨌든 막 좋은 신랑하고 살고 있어서 그렇죠. 든든합니다. 그 신랑이 어느 곳에서 근무하세요? 지금 부산에 있다가 최근에는 어디 여수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엄청 많아. 예. 그 온실 같은데요. 아, 예. 바이오, IT 이런 것들 네. 전문적으로 하는 양철 PD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양철 PD의 어머니 수고하셨고 양철 PD의 아버지 수고하셨고 배우자 분이 근무하시는 여수의 여수 시장님 수고하셨고 부시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왁자지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개편된 모습으로 개편돼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튜플쇼 왁자지껄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